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 내각 인선이 속속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외교 안보 라인에는 이른바 슈퍼메파라고 불리는 대북 대중 초강경파 인물이 내정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힘을 통해 평화를 지켜낼 것이라며 내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마이클 왈츠 연방 하원 의원이 공식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왈츠 지명자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과 힘을 통한 평화 추구에 강력한 옹호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왈츠 지명자는 육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충성파이자 공화당의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됩니다. I'll be supporting his policies wherever I am, and I fully believe in his America First agenda. 대통령 승계 서열 4위이자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은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유력합니다. 루비오 의원은 과거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가 북한에 있다 말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폭군이라고 말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Given that Trump himself, of course, has made China a target. Both of his national security policy, but also his economic policy, the discussions during the campaign of imposing significant tariffs on Chinese goods, and this would bring to his team Rubio and a Waltz. 이밖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등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국토안보부 장관으로는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낙점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강경 충성파들로 속속 채워지면서 미국 우선주의 행보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